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모든 일에는 이제 경중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뭐 아무리 선한 사람이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을 잡게 되면 이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질주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알게 모르게 남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표 과정, 선거 과정인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전당대회도 보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우려를 하게 되면은 우려를 해가지고 단식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최대한 국민들의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을 수용해가지고 의심사지 않게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선거 관리 주체도 결정하고 선거 관련 그런 선거 데이터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뭐 당대표 선거 결과가 끝났지만 좀 찜찜한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거 아니까 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국힘당이나 또 현직 대통령께서 선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런 일종의 이벤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번에 2023년도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고 그 친윤으로 원팀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다 좋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칩니다만은 제가 박수만 치르고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번에 당대표 이벤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 의미를 깊게 새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국민의힘과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주도한 겁니다. 공직선거는 뭐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 소위 그 모바일 투표의 투표자 수의 증가가 5초 단위마다 어떻게 끝자리가 다 5로 끝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지? 이번에 38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제가 방송이고 좀 대외적인 그런 뭐 이미지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완곡한 표현이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정치인들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게 돼버린 거죠. 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모든 그런
단체나 국가나 개인의 가정생활이나 간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제 해결의 과정이 삶이고 문제 해결의 과정이 경영이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어느 여러분들 책을 보니까 한 미국 학자가 미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구먼요. 미국이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항상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흑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국가적인 난제를 만날 때마다 슬기롭게 문제 해결 능력을 도출해서 어려움들을 차근차근 극복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시게 되게 되면은 항상 그 청년기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늘 생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슬기롭게 또 때로는 우둔하게 그렇게 해결해 가면서 아마 오늘까지 오셨을 겁니다. 제 자신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칼 포프의 이야기처럼 삶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여정이다, 여행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여러분들 다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란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좌우익 대결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수출이 크게 기치를 높게 들어서 경공업을 육성하고 경공업이 이런 봉착에 난관에 부딪히자 그 당시는 파격적으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펼쳐가지고 1973년도에 남북한의 군사력 역전을 이루고 그래서 이러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문제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 온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깔고 포스코를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나올 수 있고 기계 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군부 독재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에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진취적인 기상을 펼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밥수를 들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이죠.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는 그 소위 불법과 부정이라는 것이 선거 문제까지 여러분들 미쳐가지고 2012년도 통진당 여름 사건이 한국을 다 삼켜버린 그런 상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절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는 선한 인간도 있고 악한 인간도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의 식자청이나 지도청이 다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관심 있게 본 거죠.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을 이 양반들이 어떻게 처리하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아마 한국의 역사를 누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다음에 오면은 그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다. 공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취한 태도하고 38 당대표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선거를 대하는 태도 그 두 가지가 한국의 현대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사자성어에 사필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고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을 통해서 저는 3월 8일 날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한국 사회 현주소하고 한국의 지도층들이 사적 이익을 좀 내려놓고 예, 국가를 구하는 그런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것을 지켜봤는데 뭐 그렇게 썩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바람직한 그런 결론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무튼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 4월 1일 날 뭐 거의 대미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2020년 총선 4.15 총선입니다. 어떻게 훔쳤나란 부분들을 제가 도둑놈들 사군으로 내고 그다음 이제 한 달 후에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5건 6건으로 내고 그다음 한 달 후에 여러분들 그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어떻게 예 그렇게 압도하게 됐는가란 부분을 7군으로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계획은 한 7군 정도를 내고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 정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뭐 삶이든 생활이든 간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운명적으로 2020년도 4.15 총선을 해서 그야말로 학자적 양식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에 진력하게 됐고 이제 3년 정도 헌신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것을 총집대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6월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도둑놈들은 뭐 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우리의 실상, 실체적 진실이란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변을 좀 확대를 해야 그나마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도 좀 무거운 주제였지만 공병호 TV는 진실된 보수의 목소리를 전하고 동시에 좀 무겁지만 경쾌하게 그렇게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칙칙한 그런 주제들도 좀 부드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